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오늘은 미사오라는 게임을 할 거예요. 미사오라는 게임은 공포 게임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올린 2부와 마찬가지로 RPG 만들기 툴로 만든 그 게임입니다. 공포 게임, 호러 게임인데요. 2부만큼 무섭지는 않을 것 같아요. 2부는 제가 해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아무튼 이거는 RPG라는 분이 직접 번역하시고 배포하신 게임입니다. 미리 실황 영상을 올리기 전에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RPG라는 분이 먼저 만드신 게 아니라 이제 번역을 하셨고, 번역을 하셔서 배포를 하신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실황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주인공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키보드를 입력해 주세요. 한글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한글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갈게요. 마키. 오케이. 뭐, 그냥 입력. 네. 네. 일본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살려줘. 왜 살려줘야 되지? 살려줘. 살려줘. 뭐, 그 다음에. 날 찾아줘. 방금 그 소리는 미사오? 미사오야? 미사오! 여자네요. 주인공이. 꿈인가? 아, 뭐야. 여자 목소리 내야 돼. 미사오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 꿈이었던 걸까? 벌써 3개월이나 지났나? 정말 이상한 꿈이야. 미사오는 어떻게 됐을까? 큰일이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서두르지 않으면 지각하겠어. 아, 네. 일본 게임이나 만화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런 아침에 일어나서 네 가는 거죠. 근데 교복을 입고 잔것 같은데 이 친구 아침에. 자, 우리 반이었던 미사오는 착하고 겸손한 친구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냥 평범한 여자였다. 평범한 여자야. 그냥 평범한 여자. 친하지는 않았지만 늘 혼자 있던 미사오가 항상 신경 쓰였었다. 친한 친구가 되길 바랐었다. 하지만 그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미사오라는 친구랑 친한 친구가 되길 바랐는데 그 꿈은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방관자죠. 방관자. 왕따 시키던 애의 방관자. 이렇게 된것 같아요. 미사오는 왕따죠, 왕따. 네. 석달전 미사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날부터 미사오는 학교에 오지도 않았고 집에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가출 같은 거 아닌 것 같다. 가출 같은 거 아닌 것 같대. 왜 가출이 아니지? 보통 애가 학교에도 안 나오고 집에도 안 들어가면 가출이라고 생각해야지. 아무튼 계속 볼게요. 무슨 사건에 휘말린 게 아니냐고 어른들은 말한다. 어떤 사건이 있었구나. 다녀오겠습니다. 반 아이들은 모두 미사오가 이미 죽었다고 믿고 있다. 죽었다고 믿고 있대. 그렇게 돼버리다니. 미사오와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좋아요. 미사오와 친구가 되고 싶었다. 나를 찾아줘. 찾아달래. 이거 그거 같다. 화이트데이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무슨 엔딩이었더라? 그 무슨 엔딩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여주인공이 자기 찾아달라고 막 외치는 거 있거든요. 그거 같죠. 자, 굉장히 느끼한 남자구나.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키의 담임을 맡은 잘생긴 선생님. 시원한 성격 덕분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인기가 많대. 슈타 선생님, 오늘도 완전 멋지셔. 약간. 일러스트는 좀 완전 일본 만화 스타일이죠. 꿈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정말 미사오였던 걸까? 내 수업에 딴짓을 하던 용감하구나. 손바닥대. 힉! 깜짝 놀라네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집중하도록. 집중하래.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래. 친절하네요,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얘기해주죠. 네, 죄송합니다. 키득키득키득키득. 애들이 비웃고 있어. 감히 이 나를 비웃어? 공부를 잘 못하는 애인가 보죠?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는 애면 저런 태도로 나오진 않을 텐데, 공부를 못하는 애가 틀림없습니다.
공부를 못하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죠. 아, 또 여자야. 오늘 쇼타 선생님이 새로 사신 정장 봤어? 정말 엄청 멋지셨어. 아, 걔 친구 조금 단순한 편 쇼타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다. 아야카도 참 아침부터 쇼타 선생님 얘기만 하고 매일 봐도 질리지 않나 보네. 왜냐면 엄청난 미남이잖아. 성격도 상냥하고 자상하셔. 완전 최고야. 완전 최고래. 역시 잘생긴 선생님은 학교에서 인기가 많죠.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죠. 그렇지, 빨리 핸디크림 발라야지. 후후흑. 그거 알아? 소문으로만 들은 거지만 쇼타 선생님이 손 패티시래. 손 패티시. 이럴수가. 패티시라는 말이 나왔어 게임에. 이거 학생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말 아닌가요? 게다가 이 여자애들은 학교 선생님이 손 패티시인 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핸드크림 바르는 거야? 패티시의 뜻은 알고 있는 걸까? 어떤 성적 취향을 말하는 건데? 대단한데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항상 손을 깨끗이 관리하면 호감도가 상승할지도 몰라. 야, 무슨 게임하냐? 그런 건 딱히 상관없어. 예, 상관없죠. 네, 이 여자애 완전 막가죠. 상관이 없다니 아키도 정말 남자 보는 눈이 없구나. 토우마같이 여자나 후리고 다닌 남자가 어디가 마음에 든다고? 토우마 여자를 후리고 다닌 남자? 좋아한다고 말한 적 없어. 그냥 조금 멋있다고 했을 뿐이야. 정말일까? 후훗. 왜 이렇게 후훗거리면서 오는 거야? 정말이라니까. 네, 여자애들 사이에 어떤 흔한 잡담입니다. 최근에 이 학교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대. 진짜 무섭지 않아? 어? 무서운 일? 시시해. 토마죠. 아키의 밤친구. 생김새, 성격, 모든 게 널널한 남자. 진짜. 지난번에 옆반 아이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누군가 자기 다리를 잡아당겼대. 요시노, 아키의 밤친구, 따돌림 주동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3층 복도에 창문이 밖에서 깨진 사건도 있었지. 쿠도, 아키의 밤친구, 어른스럽고 차분하다. 귀신이 한 짓일 거야. 아이, 여자가 왜 이렇게 많아? 끼악! 무서워! 사오토메죠? 오토메. 귀신? 바보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아, 귀신 얘기를 하고 있죠? 잠깐, 어쩌면 미사오의 저주일지도. 어머, 너 그런 농담은 그만해. 꽤 그럴듯하잖아. 미사오가 사라진 것도 석 달 전이고 무서운 일이 시작된 것도 석 달 전이야. 끼워 맞추게 하네. 그 무서운 일이 미사오의 저주라면 요시노 너도 언젠간 저주를 받겠네. 뭐? 내가 뭘 했다고? 요시노, 넌 항상 미사오를 괴롭혔었잖아. 괴롭힌 게 아니야. 그냥 조금 놀려준 것 뿐이야. 예, 괴롭힌 애들은 몰라요. 이게 학교 폭력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학교 폭력에서 가해자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은. 그리고 토마도 미사오를 가지고 놀았잖아.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건 너야. 난 괜찮을걸. 미사오는 날 좋아했었으니까. 과연 그렇지. 토마, 나 무서워. 난 카노의 여자친구니까 미사오가 나를 원망할지도. 걱정 마, 오토메.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꺄, 토마 상냥해. 일본 애들의 아주 발랄한 연애죠. 일본 애들은 연애를 저렇게 해요. 집 맘대로 하셔. 바보 커플, 빠까 커플루. 일본어로 빠까 커플루라고 합니다. 미사오, 우리는 저주하지 말아줘 라고 하면 될려나? 하하하하. 흔들렸어요 지금. 토우마가 미사오 우리는 저주하지 말아줘 하면서 놀렸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미사오가 참지 못하고 된거죠. 지진? 어두워졌어. 뭐야? 왜 갑자기 어두워진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설마 정말 미사오의 저주가? 미사오가 우리를 원망하고 있어. 뭐 멍청아, 뭔 소리야? 저주 같은 건 농담일 게 분명하잖아. 으윽? 으윽? 왜 으윽이지? 왜 으윽이지? 뭐 아픈 게 있나? 어디가 몸이 안 좋은 건가? 아니면 설마 어두워지면서 그날이 살려줘. 미사오의 목소리가 들려. 역시 미사오의 저주야. 바보야,
나 미사오의 목소리 같은 건 들리지도 않아. 케이, 너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가 아니야. 나를 찾아줘. 미사오. 아, 이러지 마. 이거 뭐야? 나 이 게임 괜히 한 것 같아요. 나 이 게임 진짜 괜히 했나봐. 아, 이거 뭐야? 아, 깜짝 놀랐네. 네. 아, 나 이 게임 괜히 한 것 같다. 또 비명 질러. 애들이 비명 질렀어요. 비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 동네 시끄러워서. 어우, 깜짝 놀랐네요. 아, 이렇게 문자로 놀래키는구나, 이게. 미사오. 이런. 이제 일어났군요. 목소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누구지? 아, 할아버지구나. 여기는 난 분명 교실에 있었는데. 당신은, 목소리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 학교의 학생회장인 오니가와라, 그리고 여기는 학생회실입니다. 당신은 운 좋게도 안전한 장소로 날아온 것 같네요. 날아왔다뇨? 지진이 일어난 후 학교 전체가 2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만. 2개로 떨어졌구나. 그 충격으로 학교 내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교내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죠. 2개로 떨어졌대요. 2개. 그러니까 이건 2개 진입물인 거죠. 2개. 다른 세계라는 뜻입니다. 2개에 떨어졌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저주 때문입니다. 한 소녀의 저주로 이 학교 전체가 2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2개로 떨어졌대요. 한 소녀의 저주. 그 소녀는 아마 미사오를 말한 거겠죠. 미사오가 저주를 한 거겠죠. 저주? 설마 미사오? 아, 이건 또 뭐야. 오니가와라 회장님. 하하, 겨우 여기까지 왔네요.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요. 도서실장, 이제 왔군요. 저 여자는 학교의 부회장입니다. 항상 도서실에 틀어박혀 있어서 도서관이라고 부르죠. 도서실에 틀어박혀 있어서 도서관이에요. 대단한데요? 회장실에 틀어박혀 있으면 회장일 거 아니야. 어쨌든 도서실장, 학교의 모습은 어땠나요? 완전 난리도 아니에요. 학교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출구도 못 찾고 다 갇혀버렸어요. 게다가 곳곳에 있는 귀신들이 사람들을 덮쳤어요. 제 눈으로 학생이 죽는 걸 봤어요. 근데 표정은 그다지 그렇게 무서워 보이는 표정은 아니에요. 네. 이 게임 오프닝이 좀 길어. 먹히고 싶지 않아요. 하,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섭겠죠. 굉장히 좀 안경 쓰고 있지만 굉장히 좀 날뛰는, 방방 뛰는 그런 성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찰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전 도서관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왜 옆에 별은 왜 붙이는 거야? 악령인가? 저주의 힘 때문에 나왔을 겁니다. 이제 이 학교는 악령의 소굴. 어디에도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근데 얘는 뭐야, 정체가? 정체가 뭐길래 무슨 악령의 소굴이니 뭐 도망칠 곳은 없다느니 이게 사는 사람인가? 그럴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 소녀의 저주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미사오의 저주를 풀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저주를 풀 수 있죠? 소녀의 영혼을 구제해주면 됩니다. 아키씨, 당신이라면 알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이 지금 뭘 해야 할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나를 찾아줘.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 거지? 미사오가 나를 부르고 있어. 그래, 미사오를 찾아주면 돼. 미사오를 찾아주면 돼. 미사오를 찾아서. 미사오, 내가 널 찾아줄게. 아, 그러니까 얘는 진짜로 미사오를 생각하고 있는 거네. 미사오를 찾아서 뭐 반 죽여버리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미사오를 패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찾아서 걔를 이렇게 해주려는 아주 착한 주인공이네요. 가시는 거군요. 도서실장이 말한 대로 학교는 악령이 가득합니다만 그래도 가실 건가요? 이걸 왜 물어봐? 안 갈 수가 없잖아.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갈 거예요. 미사오는 친구니까요. 좋습니다. 학교의 운명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학교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는 2층의 도서실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도서실장이 당신을 도와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기록하고 싶으시면 저에게 들러주세요. 언제든지 기록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세이브 포인트군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한다. 오케이.
네, 좋아요. 참고로 C 또는 시프트 키를 누르면 퀵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도서시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사하기를 빕니다. 자, 좋아.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악령은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숨어있을 겁니다. 오케이, 저장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내 스테이터스 창 어떻게 보지? 아이템, 워프, 파티. 뭐냐? 아이템 없어. 전혀 없어. 파티 파츠 파티가 아니라 파츠 부분, 신체 부분. 미사오의 신체를 찾는 건가 봐요 이거. 그러니까 미사오의 신체 일부를 찾아서 그걸 합쳐서 미사오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미사오의 조각난 시체로. 굉장히 무서운 게임이네. 워프? 이 기능은 아직 사용할 수 없대. 워프 기능까지 있어? 아이템은 장착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어. 이건 어디 가서 뭐 누르는 게 아니라 가기만 하면 그대로 발동되는 것 같은데? 그죠? 오케이. 뭐 눌러도 상관없네요. 개인의 스테이터스 창은 어떻게 보는 걸까요? Z? C는 아니라고 했고. P, I 아닌데. S, A, D 아닌데. Tab 아니고. 아까 제가 본 게 그게 끝인가요? 얘 뭐 HP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영상이 아직 짧기 때문에 밖에 좀 나가보겠습니다. 좋아. 학교로구만. 옆방에 들어가보지. 뭐죠 이거? 뭐죠? 뭐지? 이거는 마치 피로 된 발자국 같은데? 이 벽에는 무슨 고양이 발 같은 거죠? 고양이가 여기다 장난쳐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 화분. 딱히 특별한 점은 없다. 좋아요. 꽃병이다.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어 옮길 수 없다. 아니, 꽃병을 왜 테이블에 고정했어? 조사한다. 뭐야? 아얏! 장미가시가 박혔다. 장미는 독을 가지고 있었다. 아키의 몸에 독이 퍼진다. 이럴 수가! 장미가시에 찔려서 죽는 건가? 이게 뭐야? 장미가시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장미가시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장미가시에 찔려서 죽은 시인이 있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장미가시에 찔려 죽은 시인이 그 사람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참고로 제가 쓰는 이름인 라이너도 거기서 가져온 건데 그 사람이 장미꽃에 찔려서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 주인공도 장미꽃에 찔려서 죽은 거예요. 장미꽃 가시에 찔려 죽는 거야. 정말 대단하죠? 가시에 찔려 죽다니. 아무튼 조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와가지고요. 깨트려버려 있다 이거. 맨손으로 깨는 것은 무리다. 깰 수도 없어. 조사도 하면 안 돼. 아무것도 하지 않아. 뭐야 이게. 조사했는데 죽는 게 어딨어. 교장의 일기이다. XOR X의 흐림. 비상구문의 열쇠를 장미꽃병 안에 떨어뜨렸다. 아무나 주워주길 바란다. 야, 장미꽃 조사하다가 나 지금 죽게 생겼어. 어떡하죠 이거? 조사하면은 장미꽃에 중독되고요. 뭔가 장갑 같은 게 필요하겠군요. 장갑이 있어야 저거를 먹을 수 있겠죠? 저거를 이제 조사를 해볼 수 있겠죠? 장갑 없으면은 이거는 뭐 답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장미꽃에 찔려 죽었습니다. 내려가보죠. 1층.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아마 교실? 사람이 있어. 야, 너 뭐야? 어이. 아야카, 무사했구나. 아키, 마침 잘 왔어. 지금이 기회야.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 쇼타 선생님 책상을 마음껏 뒤져볼 수 있어. 얘 정신 못 차렸네요, 지금. 이게까지 왔는데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선생님 책상 뒤져보고 있는 거야. 굉장하군요.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학교에 큰일이 벌어졌어. 위쪽 서랍 좀 봐봐. 쇼타 선생님 받은 러브레터가 가득해. 대체 누구야? 내 쇼타 선생님한테 러브레터 같은 거 하나 보낸 녀석은 누군지 알아낼 거야 말겠어. 알아내서 다 죽여버릴 거야. 아야카, 그런 건 신경 끄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자. 안 돼! 이 편지부터 보고 나서. 게다가 아래쪽 서랍은 아직 열지도 못했어. 도망치려면 너 혼자 도망가! 정말 어떻게 돼도 난 몰라. 같이 보자. 야, 나도 쇼타 선생님 관심 좀 있었어. 같이는 못 보네요. 쇼타 선생님 러브레터 나 궁금한데.
여학생들이 어떻게 러브레터 썼는지. 선생님만 보면 가슴이 떨려요. 두근두근 이렇게 적은 건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볼 수가 없고요. 캐비넷에 뭐 있겠죠? 자물쇠로 잠겨 있다. 자물쇠로 잠겨 있다. 자물쇠로 잠겨 있다. 자물쇠로 잠겨 있다. 화분이다. 특별한 점은 없다. 오케이, 나가. 좋아. 여기는 별거 없었습니다. 자판기이다. 주스를 사시겠습니까? 주스를 산다. 하지만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좋아요. 여기는 뭐가 적혀 있을까? 을 받쳐줘. 뭐야? 이게 뭐냐? 글씨가 깨진 건 아닐 테고. PAC 12345 123456 56 30이고 30개 중에 7번째 B. 알겠어. 대충 PAC. 대충 알겠어. 이건 뭐야? 종이가 떨어져 있다. 주워 보시겠습니까? 네, 주워 봐. 너는 죽는다. 아,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놀래키네. 너는 죽는다. 어떤 놈이야? 어? 이러지 마. 아, 이러지 마. 이게 뭐야? 무서워요. 이거 진짜. 나 이거 이 부보다 무서운 것 같아. 아니, 이건 그래픽이. 이런 그래픽은 형편없는데. 무서운 장면에서 그래픽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서운 장면에서 나를 막, 소름이 쫙 끼치네요. 이거는 아무거나 조사하거나 주워보면 안 돼. 저거 주스면 죽는 거야, 저거 주스면. 들어갈게요. 밖으로 나왔다. 도리가 있어. 우물 있고. 우물 안으로 들어왔어. 이거 뭐냐? 바위. 바위. 양쪽이 바위라고? 뭐야 이게. 바위가 길을 막고 있어. 충격을 주면 부술 수 있을 거야. 미치겠네. 이건 또 뭐냐. 잠깐만. 묘지? 무덤이다.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아, 묘지가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나온 것 같은데. 학교에서 나왔는데 묘지가 있어. 무덤이다.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학교에서 나왔는데 무덤이 있는 거야. 뒤에 사당 있고. 이건 또 뭐야. 아, 이러지 마라 진짜. 또 뭐다. 아씨. 아. 아. 아, 미치겠네. 이게 뭐야. 갑자기 죽을까. 자, 여러분. 이 게임을 보십시오. 이 게임이 뭐냐면, 여기서 이거 조사하면 죽습니다. 이거 조사하면 죽고, 이거 조사하면 죽고, 나올게요. 나와서 얘 만났었거든요? 얘 만났어요. 얘 만나는 것까진 좋았어. 여기 조사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얘 만나서 막 대화를 했어요. 이 정신 나가네. 얘 뭐 선생님이 이거 재밌다. 아무튼 얘가 지가 보낸 편지 읽은 거네. 아, 개그였는데 놓쳤네. 아무튼 얘가 지금 뭐 쇼타 선생님 뭐 한다고 그 얘기 듣고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조사를 여기 한번 하고 여기 한번 하고 이거 조사했더니 죽었어요. 쪽지에 뭐가 적혀있었나 했더니 너는 죽었다 하고서 죽였어. 밖으로 나가니까 무덤이 있어. 무덤 뒤져보니까 죽었어요. 대단해.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여기서도 죽을 거야. 분명해. 난 죽을 거야. 냄새. 동료가 나온 데서 죽진 않겠지. 뭐냐? 뭐가 저기 있죠? 꺄! 오지마! 오토메! 도마 도와줘. 이런 용기 없는 놈. 야, 여자애를 구해야지. 으아! 도마 싫어 오지마. 싫어. 싫다고 도와줘야 돼. 뭔가 악령을 쫓아낼 만한 도구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당연히 도리가 없어. 더 강력한 게 필요해. 야, 그러니까 안녕. 죽든 말든 안녕. 이거다. 이거 옆에 있다. 이거. 그래, 소화기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저 악령을 소화기로 뒤통수로 후려쳐. 아,
사오토메 죽었네요. 예뻤는데. 그죠? 꽤 괜찮았어. 포니테일에. 그죠? 괜찮았어요. 포니테일에, 금발에, 약간 좀 머리가 살짝 비어 보이는 그런 여자이긴 했지만, 그래도 토마를 믿고 있다가 토마는 도망쳐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여주인공은 소화기를 들고 저 악령의 뒤통수를 후려치려고 뛰어왔는데 사오토메는 죽고 말았습니다. 사오토메, 잘도 사오토메를 죽였겠다. 괴물 녀석 죽어버려. 우와, 폭발이 일어났어요. 폭발. 폭발이 일어났어. 폭발이. 얘 힘이 얼마나 센 거죠? 아니, 소화기를 휘둘러서 뒤통수를 때려서 폭발이 났습니다. 터졌어요. 터졌어. 그 다음에 얘는 왜 공공의 적이라고 아십니까? 그 영화에 보면, 공공의 적 원편에 보면 사람 죽이고 나서 밀가루 뿌리거든요. 그거랑 똑같아.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람 친구 죽은 거 보고도 별 감흥은 없어. 그냥 미안한 거밖에 없어. 이건 뭐지? 죽어있다. 누군데? 누군데?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친구는 아닌가 보다. 그죠? 같은 반 애들 아닌 것 같아. 여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가야지. 무서우니까. 자, 이벤트 봤어요. 이벤트 하나 봤으니까 세이브하러 갑시다.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돼요. 세이브하러 가야 돼.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게임이에요. 무서운 게 그냥 공포스러운 것도 있지만 괜히 쓸데없이 죽는다는 게 더 무서워. 자, 무사하시기 바랍니다. 악령은 보이진 않죠. 어딘가에 숨어있을 겁니다. 저장한다. 네, 저장하고요. 뭐냐? 왜 18초라고 나오지? 퀵세이브? C가 퀵세이브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잠깐 영상 멈췄다가 할게요.